예, 일본에서 박수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쓰셨네요. 네, 오늘 벌써 저희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유용화 생활 정치를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사랑하고 아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얻어서 반드시 우리가 목표하는 행복한 공동체, 대중민주주의와 함께 여러분들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잘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문영희님, 이경희님, 지금 바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배두기님, 양이와가 후원, 네, 문영자님도 감사합니다. 전석재님, 어제 해주신 분들이죠. 노혜영님, 김순식님, 이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진구 기자와 변희재 대표 두 분이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정치 현안도 좀 해설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석열 집단의 카르텔에 대해서 파헤쳐 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여러분들과 논의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올린 글들 이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양인영님, 희나리님, 섀도우 88님, 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버 툴레이트님, 뉴탐제이형님, 네, 웅이님, 이은성님, 네, 오이님, 감사합니다. 서울부동산TV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어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듣기 싫고 보기 싫겠지만 어제 윤석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셨습니까? 전면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일대 회전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자신이 있는 건가요? 두려운 거예요. 하여튼 두 가지 감정이 교차겠죠. 윤석열 집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과 검찰, 경찰, 군을 장악했다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 고위 간부들, 언론도 뭐 데스크라든가 사장, 부사장,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 장악했겠죠. 국민의힘의 한동훈은 좀 우습죠.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리 바둥 저리 바둥 되니까 우습다. 그리고 자기를 확실히 받쳐줄 전혀 변하지 않을 극우 세력. 친일 부역 세력, 친미 굴종 세력, 반공 반북 세력은 완전히 자기 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70대 이상의 노인과 어르신들도 자기 편이 돼 있습니다. 물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미 다 돌아섰고 전 지역 TK에서도 지지율이 30% 내외밖에 안 나오지만 윤석열은 나를 지켜줄 사람, 나하고 의리를 같이 할 세력은 분명히 있다.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친일 부역하자. 계속해서 친미 굴종하자. 또 그런 사람들만 요직에 앉히자. 그리고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번 세금 그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술 먹고 밥 먹고, 법인카드 쓰자. 그러다 보면 나는 임기 채울 수 있고, 계엄령도 때리고, 국지전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의 후계자가 정권도 재창출해서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건희 여사님을 모시고 네. 그리고 최은순 장모가 돈을 왕창왕창 벌어낼 것이다. 김진우도 열심히 할 것이다. 큰형님 미국, 작은형님 일본이 나를 돌봐준다.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한미일 군사 동맹이 올해 안에 맺어질 것이고 내년 가서 한일 60주년이 되면 독도도 갖다 바치자. 그럼 나는 안전하다.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국회 한동훈이 별 볼일 없으니까 108석 그 8명만 잘 관리하면 된다. 왔다 갔다 하는 놈들. 그러면은 특검법 통과 안 되고 거부권 계속 행사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 아직도 재판받고 있잖아. 언제든지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다. 옹매일 수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왈왈이들 중심으로 해서 검찰 내사 들어가고 국정원에서 내사 들어가자.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소위 수박들 다시 모이게 하자.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김부겸 전 총리, 뭐 기타 등등 김동연 지사. 이들 뭉치게 하자. 지난번 경선에서 떨어진 소위 수박들 뭉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많이 보도해라. 응? 문재인 전 대통령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자. 새로운 미래 전병원이 50명 데리고 양산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걸 여러분 못 읽으셨나요? 네, 저는 그 태도라든가 말투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 백성은 우민이다. 잘 가르쳐주면 돼. 먹고 살게만 해주면 돼. 먹고 살게도 못해주고 있습니다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뻔뻔하게 굴고 그러면은 따라와. 그리고 뭔가 좀 움직임이 있으면 억눌러. 공포정치에. 폭력정치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회유하고 압박하면 돼. 이제 찬바람 부는 가을이 시작되면 제2의 프로젝트를 가동하자. 그것은 정권 연장과 재창출 프로그램이다. 국민들 들고 일어날 힘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맨날 뭐 인계쯤에 달았다 그러고 여론조사는 자꾸 떨어지지만 뭐 반전의 계기가 안 보여. 자, 이대로 나가면 된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 너 확실하게 군을 통솔하고 지휘해라. 응? 행안부 장관, 확실히 해라. 계엄령 준비도 검토 마쳤다. 들고 일어나면 계엄령으로 맞설 것이다. 응? 용산에 합참과 국방부 다 있다. 일로 오면은 자위권 발동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어버렸나요? 자, 김건희 얘기합니다. 디올백을 면제부 드렸습니다. 그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어제 얘기하죠. 네. 자기도 뭐 영부인 자택까지 찾아갔다고. 주가 조작도 무혐의로 처분하자. 너무 빨리 하지 말자. 디올백 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가 조작해야지. 양평고속도로 종점.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한다고 합니다. 면제부 시리즈 셉. 네, 하여튼. 근데 중요한 사실을 윤석열 집단은, 카르텔 집단은 모르고 있습니다. 뭐냐? 당신이 지금 대통령 하는 것도, 선거위에서 뽑힌 것도, 검찰이 예산 받아먹는 것도, 다 우리가 민주주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방 이후에 부당한 권력과 지배, 그리고 강대국에 맞서서 국민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국민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만들어냈고 일본이 황폐화시켰던 그 경제 질서 해방 후에 지주 소작 관계가 엄청났었죠. 소작인들이. 그거 다 해서 농지개혁하고 경제 발전 이루면서 먹고 살게 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역사가, 정치가 위에 지배자들이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잘 지배하고 국민들을 우민화시키고 뭐 리더십이 강해서 한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의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고 지금의 민주주의입니다. 선거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힘은 바로 에너지는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보면은 과거에 중국의 고전에도 나옵니다만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하늘이 노한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죠.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과정과 지금의 민주주의를 그리고 우리가 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렇게 날뛰면, 자기네들이 잘나서 날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 이들은 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끝은 아주 취약하고 아주 개인에게는 더러워질 것입니다. 민들레라는 언론에서 미국 비밀 외교 문서에 대한 얘기를 어제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미국 비밀 외교 문서. 독도는 미국의 요구였다는 것이죠. 즉 미국은 해방 이후에 1960년 이후에 특히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반도 관리가 방공기사 군사기지로 가야 되고 일본을 통해서 한국 간접 관리를 해야겠다. 먼저 해야 된다. 이럴 때 박정희가 4.19 혁명을 짓밟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김종필이가 바로 1962년도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김종필 오이라 메모 알죠? 일본은 오이라 외상을 만납니다. 그때 한일협정 협의를 합니다. 왜? 미국에서 종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필은 아 그러면 독도 때문에 문제인데 폭파해버립시다 이럽니다. 응? 김종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미국 비밀 외교 문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김종필이 미국 가서 이것을 그 러스크 장관에게 보고 얘기한 것이죠. 한일협상의 걸림돌은 독도다. 독도가 뭡니까? 하고 오이라가 물어보니까 독도는 갈매기들이 들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이가 없는 얘기죠. 1965년 5월에 박정희가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당시에 러스크 미 국무장관, 이 사람은 38선을 건 사람이죠. 한일협정 빨리 해결하라. 그러니까 박정희는 아 독도가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러스크가 그럼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다가 공동으로 등대를 세워서 공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민들레어 언론에 났는데 미국 비밀 외교 문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박정희, 그래도 박정희는 윤석열하고 달랐습니다. 박정희는 그거 잘 작동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사실상 거절했다는 것이죠. 1965년에 한일협정 맺었을 때 거의 4.19 혁명과 버금가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죠. 대학가와. 다음에 이명박. 네. 2008년 7월에 후쿠다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후쿠다가 이명박상. 우리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아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예. 그리고 이명박은 인기가 떨어지고 김태호가 물러나자 독도를 방문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친일 부역 세력, 친미 굴종 세력 이들에게 외피를 가장해서 자기가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없어져야 할 역대급의 부패 세력들을 불러들여서 자기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잠시 뒤에 무엇을 해먹고 있는지 우리 강진구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모셔서 이들이 어떻게 카르텔 형성했고 최근에 일어났던 각종 사건에서 그 카르텔의 실체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인스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수미님, 나원나투님, 황사랑님, 미카 키무라님, 네, 이분도 일본에 계신 분입니다. 키사장님, 손오공님,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어제하고 오늘 네,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도 올라가는데 대단히 감사. 캔디님, 조이님, 네, 김가을님, 테디 열세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레이벤님, 네, 또 메이킨 천사님, 광명연하님, 영실선님, 바람님, 파랑새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도현님, 분타리카님, DNC님, 무궁화님도 우리 멤버시군요. 회원이시고 다원님, 몽몽TV님도 멤버시고. 네, 이종민님, 네, 30초님, 강화도 맹렬여성TV님, DNC님, 아, 박수미님도 멤버군요. 회원이시군요. 주체님, 죄송합니다. 오이랑 다류이나님, 네, 분타리카님도 회원이시고요. 김도현님, 노고지리님, 봉아님, 블루님, 네, 스티브리님, 박광만님, 네, 장기적으로 회원해주신 분도 고맙습니다. 김미경님, 하늘사랑님, 초시미님, 네,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우리 저 강진구 기자와 변희재 대표 나오시기 전에 어제 뻔뻔스럽게 거짓말만 사기만 늘어놓고 한 사람의 화장을 좀 벗겨드리겠습니다. 뭐 어이가 없지만 그럼 할 말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안 들으셨겠지만 듣지 않으셨겠지만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할 말은 좀 합시다. 오늘 유영화가 네, 살면서 처음 보는 국회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살면서 진짜 당시 같은 대통령 처음 봐, 이 말 생각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이런 국회는 자기가 처음 경험한대요. 네, 검사 생활만 하다가 국회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나요? 네, 영수회담보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별 핑계를 다 대요. 국회 지금 잘 정상화돼 있습니다. 내일 모레 양당 대표가 회동합니다. 네, 그리고 엊그저께 22대 국회 열려서 처음으로 민생 법안이 3건인가 4건 통과됐습니다. 응? 상임위원회도 잘 열리고 있고요. 본회의도 잘 되고 있고요. 특검법도 잘 처리되고 있고요. 네, 야당이 192석이지만 전혀 뭐 횡포나 입법 독재 같은 거 안 하고 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하고 국회의장도 잘 하고 있어요. 정상화돼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나 좀 정상화시키십시오. 또 두 번째 얘기한 거는 말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 바로 당신이야, 당신 집단이야, 이런 생각 안 나셨어요? 그러면서 간첩활동 얘기했습니다. 정보사 팀장이 간첩질을 7년 동안 했다는 거 모르세요? 우리 정보 다 넘겼잖아요. 간첩은 당신이 군 통수권자로 있는 국군의 정보사에서 일어났어요. 국가기밀을 유출, 그것도 정보사. 그리고 지금 당신 밑에 서 있는 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국가기밀 유출해서 유죄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사면시켜줬지만.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8.15 통일 독트린 했을 때 그 1965년도에 김일성이가 조국혁명 역량 강화라고 한 연설과 거 유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베껴 썼다고 박선원 의원이 주장했어요. 누가 북한 추종 세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 친일 부역 세력. 이종찬 회장이 밀정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김문수 장관 어제 임명하셨던데 독립기념관장
기타 등등 다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하고 일제 때 일본 국적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정권 집단 내에 있는 겁니다. 이거 꼭 아리켜드려야 되나요? 또 가르쳐드려야 돼요? 아우 입이 아프네 정말. 의료 현장 많이 가봤다 그랬습니다. 언제 갔나요 도대체? 네, 언제 갔어요? 미치겠다 정말. 의료 현장 언제 가봤어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 뒤져봤더니 JTBC인가요? 대통령 일정은 다 공식 일정입니다 여러분. 네. 뒤져봤더니 5개월 동안 의료 현장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의료 현장 자리 답은 현장에 있다. 의료 현장 자리에 갔답니다. 네, 참. 아, 대단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이 착각인가요? 신념인가요? 도대체. 나는 의료 현장 가봤다. 니네들은 의료 현장도 가보지 않고 지금 응급실이 뺑뺑이 돌고 난리 나간다 한다. 참.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 그럽니다. 비상 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야, 아이 그 얘기도 못 들어요? 보고도 안 받아요? 뺑뺑이 돌다가 어르신들들 응급실 못 찾아갔고, 그만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 못 듣습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 119의 제2송 건수, 제2송 다시 이송한 건수가 2,645건인데 그중에 40%가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실입니다. 왜 응급실에 의사들이 없느냐? 증원을 의대 정원을 안 해서 그렇대요. 네. 의대 정원 올해부터 한다 그러는데 의사들 그 전공이 레지던트 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아 그럼 10년 뒤에는 응급실에 의사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네? 지금 없는 거는 의사들이 다 진료를 거부하고 전공인들이 레지던트들이 지금 다 사태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기사도 안 봐요 도대체? 나 진짜 의대 증원이 안 돼서 뺑뺑이가 있다는 겁니다. 진료 볼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술과 진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현실 모릅니까? 의료 대란이고 추석이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병원을 다 쉬잖아요. 그럼 어디 갑니까? 추석 때 병원 응급실 가면은 숫가가 90%나 넘는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지도 말란 얘기죠. 의대 증원 완강히 거부한 사람이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당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의사들인데 의사 집단인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2번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몰라요 잘? 추석 연휴 때 응급실을 못 찾아서 국민들이 진짜 엄청난 악화된 상황을 맞이해야 그때도 인정 안 할 겁니다. 네. 분명히 인정 안 할 겁니다. 또 기가 막힌 사실은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뭐 대통령실 경제는 좋겠죠. 관저에 사우나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먹을 거 많고 그 우리가 진짜 열심히 벌어서 우리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 갖다 바치니까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맛있는 거 드시겠죠. 네. 폭탄 주스 드실 때 안주도 아주 많으시겠죠. 대통령 월급 나오면 적금, 예금도 드시겠죠. 네. 우리 국민들은 빚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위기에 처해 있고 가장 큰 액수 아닙니까?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하향 전망했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 실질 임금도 지난해보다 0.4% 줄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소득 상위 20% 근로소득의 8.3% 증가했고 소득 하위 20%는 7.5%가 감소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이런 세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내수는 붕괴 직전입니다. 15년째 소비자 판매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바닥이고 물가는 오르고 숨쉬기도 힘들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잘 먹고 잘 사고 있으니까 자기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죠. 자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돈 걱정 없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법인카드 펑펑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경제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게 대통령입니까? 네, 하여튼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8월에 기업 심리지수 92.5입니다. 100 이하로 떨어져 있고 두 달째 하락폭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0.3%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도 불확실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는 171%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오이도 99% 올랐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24시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요. 네. 나가서 한번 외식 한번 해보세요. 아, 윤석열은 외식할 이유가 없겠죠. 다 우리 돈 갖고 밥 먹고 있으니까. 얼마인지 지금. 왜 젊은 직장인들이 24시 편의점 가서 뭐 그 편의점에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가서 그 도시락을 사 먹고 어? 김밥 한 줄을 사고 왜 그러는지 이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사람이 경제는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이독경 뭐 하여튼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도 정말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절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아 이제 발뺌까지 합니다. 난 친일파가 아니라 그러는 거죠. 누가 시켰겠지. 어? 김태호가 시켰나? 대통령 각하. 절대로 뉴라이트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답하십시오. 응?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안 쳤어요? 독립기념관장에 안 치고 노동부 장관에 안 치고 다 갖다 안 쳤어요? 어, 이렇게 무식해요. 뭐 인사에서 올라와갖고 제일 순위로 올라와서 앉혔대요. 아니 대통령이 장관 앉히는데 그 사람의 역사관이 뭔지 세계관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면 앉혀요? 난 뉴라이트를 모른다. 나는 친일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절 믿어주세요. 저는 친일 세력이 아닙니다. 저는 일제 때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화나는 게 최상병. 사건, 청문회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드러났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당신들의 부하들, 앵무새 마냥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국가안보상 얘기할 수 없었다, 다 드러났습니까? 어? 경북경찰청 발표 있었을 때 유족들이 이의 신청한 거 모릅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없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네, 하여튼 이종호, 삼부토건, 김건희, 이 권력 세력들, 추악성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범법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다 드러났어요. 뭐가 안 드러났느냐. 법치국가에서 범법 행위를 한 그 조항이, 그 내용이 정확히 안 드러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검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실체 없는 거 드러났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배 두드리지 마세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국민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고맙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어, 네, 제가 아, 저기 오프닝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유튜브 저널리즘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국민이 주인이 돼서 실현하는 그런 세상을 다해서 저와 우리 스태프들 함께 나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내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강진구 기자 그리고 변희재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윤석열 집단의 카르텔의 비리를 폭로한다. 우리 강진구 기자님, 변희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예. 네, 어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방송하셨죠? 어제 안 하셨나? 어제는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쉬셨어요? 네. 변 대표님이 오늘 연일 바쁘시고. 저는 이제 막 결혼 준비하느라고. 아, 정말 해요? 아니, 결혼 준비라는 게, 결혼식 때 만날에 뭐, 이제, 각 그룹 모임을 계속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힘드네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어디 그, 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게 우리 고등학교 모임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쫙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약속이 틀리잖아요, 변 대표님. 윤석열 끌어내린 다음에 결혼하기로 했잖아. 아, 그래서 뭐 결혼을 연기했잖아. 축제 뭐니 사회 자리 다 막았으니까. 그랬어요. 원래는 축제 분위기로 가려다가 투쟁 분위기로 알았어요. 선생님이 다 막았어요. 네. 안지걸 소장이 사회보나요? 안 소장이 이제 사회가 아니라 이제 촛불 대표 축사자로 나가고. 아, 그래요? 신혜식 대표가 태극기 대표 축사 나가고. 가수를요. 제가 원래 임병수 씨를 섭외했다가 투쟁을 한 타카피로 바꿨어요. 강지군이 70년도 때 그 위장 결혼식이라고 기억나세요? 박정희요?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제가 뭐 그런 계획도 있고 모든 건 저는 투쟁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변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얘기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평론 좀 부탁드립니다. 얘기하기 싫지? 아니, 얘기한 게 아니라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네, 진짜 저는 그냥 지금까지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여양가 없는 경우는 가끔 뭐 연합 나오면 가 보고 그러면 아, 역시 안 보기 잘했다 그래가지고 뭐 특이한 내용도 없었고 네. 별로 그렇게 알맹이도 없었고 알맹이도 없었고 별로 뭐 논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 말씀 해봐요. 아니, 그냥 거기서 뭐 뉴라이트에서 떠든 거 그 정도만 했는데 역시 제 생각대로 자기 말이나 그 김태경 말대로 윤석열은 올드라이트고 뉴라이트고 좌파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아, 그때 그냥 그때 자기에게 이 뭐가 이제 유리하냐 이것만 따지는 사람이니까 생각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일정 정도 지도자가 통치 이념이 없으면 완전히 이게 이 통치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깡통을 안 쳐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깡통? 강 기자님은 그래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쨌든 뭐 어제 조국개혁신당하고 개혁신당에서 논평을 잘 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대통령에 대해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참담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뭐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고 미치겠어 정말. 그 소리 들었을 때 국민들은 완전히 꼭 돌았을 거예요.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뭐 경찰의 수사 결과 경찰의 외압이 없는 게 다 확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누가 공감을 네. 하겠냐. 그래서 확실히 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참담하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논평이 가장 적확했던 것 같고 네.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이 기자회견은 그 여야 그 대표회담 한동훈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만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동훈한테 더 이상 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가 괜히 거기서 이재명 대표하고 해서 대통령한테 무슨 건의한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하게 아예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그 저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아예 협상의 여지를 봉쇄해 버리려고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급조된 회담이 아닌가. 한동훈이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약간 좀 걱정은 되긴 되는 모양이고요. 거기서 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 제3자 특검법을 한번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하겠다고 합의가 된다든지 네. 아니면 의대 뭐 증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인식을 같이 대통령 특검 이러면 그 대통령이 스스로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먼저 선수를 쳐서 한동훈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언급을 하지 못하더라고.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 누가.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그 머리만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총만 발달된 거죠. 컨텐츠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배신 때릴까, 누가 또, 이것만 연구하는 게 특수부 검사들이.
그 한동훈은 이제 조금이라도 쇼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노태우한테는 쇼할 수 있는 기회 줬잖아요. 그 조차도 용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과연 한동훈 입장에서는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네. 그래도 좀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오늘 모두 나온 거는 최상병은 첫자도 못 꺼낼 것 같고 의사 문제들을 좀 얘기를 이건 여론이 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정도를 좀 꺼낼 것 같은데 근데 방향 자체를 너무 무너뜨려놔서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상황을 지났거든요. 이건 한동훈이 떠드는 이재명 대표가 하든 예를 들면 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뭐 1,500명, 1,000명 하자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한동훈 얘기하는 대로 이번에 2,000명하고 내년에 유보하자 이걸로 해결되는 선 넘어서서 뭐 별다른 성과는 없을 겁니다. 네, 여야 대표회담이 별다른 성과는 없을 거고 어차피 이제 지난번에 여야 영수회담도 그랬지만 네. 공식적인 이제 회담 들어가기 전에 그 사전에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때 아마 이제 그 한동훈 뭐 이재명 대표 각자가 그날 이 여야 대표 회담 형식이라고 하는 걸 빌려서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실 내부 기자들한테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 네. 윤석열이 굉장히 격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뭔가 여야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여지를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네. 얘기하면 막 격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지를 말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한 발만 물러서면 죽는다는 인식을 가질 겁니다.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갔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갔는데도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막 국민이 떠들어왔잖아요. 끝난 두 발 후퇴하면은 왜 지금 후퇴하냐 일찌감치 후퇴하지 이렇게 되니까 후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짜증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 전에부터 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는데 더 늘었대요? 아니 어쨌든 요즘은 뭐 아예 그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싫어하는 얘기들을 뭐 조금이라도 운이라도 띄우는 것 자체를 네. 뭐 굉장히 그 뭐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한동훈 입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 대표님? 어렵죠. 어렵죠. 네, 이 공간 확보가 거의 어렵죠. 근데 사실 아직 윤석열이 3년의 임기 남았기 때문에 이건 이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공간 내밀어주면 못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도 절대 열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당내 입지도 취약하고 또 이제 이 전통적인 보수세력은 또 보수세력대로 지금 한동훈을 뒤에서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솔직히 잘못 움직이면 이건 뭐 낙마할 수도 있는 상황.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밟아버려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서요. 아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신경이 굉장히 쉬일 수밖에 없는 게 그 한동훈 댓글팀 수사를 지금 시작했는데 그 공교롭게 그걸 배당을 이 청담동 술자리 한동훈이 그 고소한 그 네. 사건을 가지고 있는 형사 7분과에 똑같이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형사 7부가 형담동 술자리 사건은 속도를 전혀 안 내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원래는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민사 소송이 지금 10월 16일 선고가 잡혔거든요. 네, 그날 결심을 하고. 네, 네. 그 전에 사실은 결심 전에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내서 이거 가짜 뉴스로 하고 허위 사실로 기소를 해주면 그걸로 네. 민사 재판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의 태도가 거꾸로 그냥 민사 재판 결과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자라고 하는 걸로 기류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청담동 술자리 본인이 민사에서 패소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 자기가 입증을 안 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여튼. 뭐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그 본인이 입증을 안 하든 못하든 이런 상태로 결심까지 갔기 때문에 특별한 검찰에서 추가적인 액션 뭐 그나마 그 이 선고 전에 저희를 기소를 한다면은 이제 그걸 민사재판부에 들이밀면서 이제 네. 형사재판 날 때까지 민사재판 선고를 좀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용산에서 별달리 그렇게 그 없어요. 네, 나도요 그러, 그냥. 왜냐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에 한동훈 댓글팀 수사를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목줄이 잡혀가지고 답답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거의 주목을 하지 않지만 이제 LG 마사의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 친구가 이제 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다음은 한동훈이다라고 해서 네. 한동훈 대통령 만드는 팀이 있었어요.
그 거기에 그 이 가장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게 LG 마사의 윤관이고 그 LG 마사의 윤관이 그 조선일보의 그 방씨 3, 4세들하고 굉장히 또 가까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핵심 기둥이나 다름없는데 이 최근에 보면 국세청 검찰이 이 LG 마사의 윤관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방위로 뭐 주식 무슨 조선일보도 요즘 좀 조용하던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목줄이 그 잡힌 이 상태에서 막 함부로 그 용산에 그 머리를 좀 쳐들고 머리를 쳐드는 거는 고사하고 어쨌든 LG 그 맞다 윤관이라는 사람이 LG가에서 최초로 소송을 불질러 버리는. 그러니까 LG는 내부 소송이 없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와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소송을 질러 가지고 LG 지금 인간에서도 죽인다고 벼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별로 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한동훈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선일보 논조를 보면은 한동훈 손 빼는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별로 오늘, 없더라고 얘기가. 오늘 논조는 김문수로 깔았습니다. 오늘. 한동훈 버리는 카드로 지금 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 한동훈 같은 사람을 다루는 요령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가 검찰 때 데리고 있었을 때 하수인으로 써먹은 거를 똑같이 지금 그 이상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의대정원 유해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이 약간 이제 그 자기 그 나름대로의 색깔을 내보려고 하나라고 반기를 좀 드는 척 하더니 완전히 다시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 여야 대표에 되면서도 아예 그 의대 증원 문제는 꺼내지 않는다라고 실무회담 논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뭐 최상병 얘기 못 꺼내고 의대 증원 얘기 뭘 갈 게 없어. 얘기할 생중계도 안 한다 그러고 말이야. 김건희는 이제 그 디올백 이제 면제부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 문제도 뭐 거의 면제부 발표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고속도로도 국토부에 자체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딱 일절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다 딱 그렇죠. 하고 이쪽은 한동훈 잡고 그런 다음에 쫙 다 포진시키고 계엄령 언제든지 때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래 가을에 나와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것 같아 보면. 그래, 특히 이제 검찰의 이제 심우정 총장 그 김건희의 이제 그 오빠하고 김진호하고 뭐 심우고 동창의 심우정 검찰 총장을 딱 앉히면은 뭐 법무장관은 뭐 원래도 사실은 이원석을 견제하기 위해서 앉혔던 건데 검찰 총장까지 이제 그 김건희 라인에 있는 사람으로 앉혀 놓으면은 검찰은 이제 확실히 이제 용산이 장악할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은 더더욱이나 이제 그 검찰의 자기 입김을 불어넣기가 아예 어려워지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들이 검찰의 목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에다가는 글쎄 뭐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김진우가 국회에서 그 박성준 의원하고 또 장경태 의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대통령 비공개 회의에 자주 들어갔다. 네. 김진우가. 네. 그건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거 뭐예요? 변 대표님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꼬라지가? 참다. 아니 자, 이게 뭐야 도대체? 처남이지? 우리가 저걸 따지면. 그렇죠.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그 출입 자료를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돈되는 지금 윤석열은 나름대로 지금 정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위험 것들 폭탄 제거하는데 정돈되는 방향이 작년만 하더라도 조중동이 주도해서 김건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가도록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부피를 조였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정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김건희 지분이 막대하구나. 거의 대주주겠구나 정도로 모든 이제 이 분란에 되는 것들을 다 김건희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그랬다면은 당연히 비공개회의 때 누군가 김건희 쪽에서 들어가서 이 방향을 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쪽의 형제들 가운데서 형제를 보면은 언니가 한 명 있죠. 언니 있죠. 그리고 그 오빠가 한 명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이 세 명 중에 그래도 뭔가 이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오빠가 거의 유일해요. 김진우가. 그리고 또 오빠가 그나마 이거 인적인 좀 네트워크가 좀
좀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지금 저 말레이시아에 뭐 조호 바론가에 지금 가 있다고 뭐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박선우 의원이 그런 누가 얘기했어요. 예, 예, 예. 그쪽에 이제 교민들 저희 뭐 제보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있으면서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막내 동생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과 같은 그런 비선실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김진우 씨가 이제 유력하고 거의 유일하고 집안 내에서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2021년도에 당시 그 김건희 씨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막 그 보도를 예, 할 때 예.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걸었었는데 김건희 씨가 전화를 받았어 의외로. 받았어요.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쉽게 전화를 안 끊고 한 5분 이상을 전화를 쭉 그 하는데 네. 이제 우리를 설득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 저 뭐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왜 전화를 그 오래 자꾸 끊어라고 하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 녹취가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 김건희한테 끊어라고 얘기할 수 명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남자가 누구냐 김진호.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혹시나 이게 건진이나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지금 생각하면 그거 거기는 아니고 오빠가 아니었겠냐. 그 우리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이 부의원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를 상대로 끊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라면 진짜 예, 뭐 대통령 그 그런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출입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게 아주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종우가 김진우하고 친구라는 게 맞는 모양이죠? 휴문고 이종호. 이종호. 예. 김건희 아니요 친구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 불렀다는 얘기 그건 아닌가 보죠. 그건 낭설인가? 아니요 이종호가 62년생 아닌가요 거기가? 나이 차가 저서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 친구는 아니네. 네, 네. 아, 하여튼간에 네. 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사건 중심으로 네, 강 기자님. 네. 그 세관 카르텔 네. 저희 뭐 이상식 의원도 나와서 한번 좀 얘기했고 이제 네, 네, 네. 좀 더 진전된 거라든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네.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 진전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변 대표님의 코멘트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선라이즈 사건은 지난번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 전직 세관원들이 농산물 가공업체라고 해서 평택 자유무역항에다가 그 선라이즈라고 한 걸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밀수하는 사실을 그 공익제보자가 바로 옆에서 이제 그 이제 보세 창고 네. 또 이제 밀수 품목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관리 대상 창고를 지정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이제 공익 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공익 제보를 이제 2012년서부터 했는데 다 이제 그 관련 기관에서 다 이제 뭉개다가 이제 겨우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 사건을 배당을 했었는데 그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받아든 사람이 박찬호라고 그 당시 2차장인데 이 주임검사였거든요. 차장검사가. 네. 그런데 자기가 차장검사로 있는 동안에 아예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그대로 묵혀두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뒤에 그 대검 공안부장을 거쳐서 제주지검장으로 그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 공익제보자 주소지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예. 그 제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공익제보조를 거꾸로 불러서 기소를.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죠. 그렇죠. 박찬호가 2차장 있을 때 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이런 밀수 사실을 전직 세관원들이 세운 선라이즈에서 밀수가 있는 사실들을 쭉 제보를 할 때 누군가 탁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조카 사이가 검사인데 우리한테 나한테 제보를 해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김건희 씨의 그 고모부 장진호 씨였었고 그리고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열심히 팩스를 보내고 했었는데 그 팩스를 받아본 사람이 최은순 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 나중에 그 고모부가 준 전화번호하고 맞춰보니까 그게 최은순 씨 전화번호. 이상식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은 네. 그 선라이즈의 강 무슨 회장 강영훈인가 회장 네. 네. 이 경동시장 가서 그 영동시장 네. 가서 그 농산물 네. 팔아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네. 천억 이천억. 그렇죠. 거기 가서 최은순하고 나는 40년 지기다 하고 떠들어 다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검찰에서 이제 사건을 이렇게 뭉갰고 네. 경찰에서는 한 수사 경찰관이 2016년도에 이 사건을 물어가지고 세관들을 열심히 조사를 했었는데 네. 1년간 1년 후에 이 사람이 그냥 그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수사팀에서 배제가 돼가지고 파출소로 발령이 나왔고 이제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은 아주 그 관세청에서 최고위자가 그 우리 본청에 방문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털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등포 그 마약 그 사건하고 매우 유사한 구조를 글쎄 말이에요. 보이고 있죠. 근데 그게 백혜련 경장 외압 사건, 네. 그 세관 빼라라는 네. 부분과 썬라이즈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네. 상당히 유사성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썬라이즈 밀수 사건은 이게 이제 그 2021년, 2022년서부터 이제 인터넷에서 중심으로 이제 많이 그 보도가 되면서 네. 사실 썬라이즈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밀수를 하기는 어렵고 어려운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난 뒤에 썬라이즈를 다시 이제 그 재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나타났던 여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영민이라고 아, 그 사람이에요? 최은순의 40년 지기가 이 공익제보자한테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그 지금 그 지금 운영 중인 그 창고에 우리가 그걸 월 얼마씩 내고 우리가 임대를 하겠다는 회유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성열인가 그렇죠? 네. 아, 맞아. 아, 공익제보자가 네, 회유를 한 거죠. 그래서, 회유를 했어요. 강현민가 네, 썬라이즈 주식도 우리가 당신한테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5천 주를 줬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회유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는 워낙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서 압박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회유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둘 관계가 그렇게 쭉 가다가 최은순이가 이제 구속됐잖아요. 네. 최은순 씨가 구속되고 난 뒤로는 이제 임대료도 이제 지급을 하지 않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다시 회유가 아니고 이제 강압작전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김진우 씨가 이름이 튀어나오는 게 그 강영임 씨가 이제 결국 썬라이즈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 주식도 주고 그 다음에 창고 임대료도 주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던 그때 2023년 5월 달인가 무렵에 그 썬라이즈 그쪽 창고에 김진우 씨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확인이 됐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역시 이제 김진우 씨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그래서 결국 썬라이즈 밀수 사건은 최은순 어쨌든 이 김건희 씨 일가 하고 관련이 돼 있고 이 사건을 덮는데 윤석열 친윤 검사들이 다 동원이 돼 있다는 점에서 그 이 썬라이즈 사건과 지금 불거지는 세관 밀수 사건들이 전혀 별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취재를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 썬라이즈 그 평택 자유무역항에서 그 이 전직 세관원들의 이제 밀수를 이제 눈감아 줬었던 그 평택 세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뒤로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은 인천 세관과 본부 쪽 세관 쪽에 다 포진해 있어요. 굉장히 요직에. 그래서 지금은 백혜련 경정이 뭐 그 이번 세관 밀수 사건에 7명인가를 이제 발견해 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7명은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저 이 통관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아, 진짜가 아니에요. 뭐 엑스레이 뭐 검사하고 그다음에 뭐 휴대폰 뭐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네. 직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되고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정한 영향력, 지위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백혜룡 경장이 갑자기 그 이 초동 수사에서 외압을 받아서 수사가 멈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을 움직였던 그 윗선으로 수사가 좀 올라가게 되면 이 썬라이즈 사건 당시 평택 세관에서 그 전직 세관원들의 밀수를 이제 그 묵인 방조했었던 사람들과 네. 사실 서로 이렇게 맞다 있는 연결점이 사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쪽 수사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이쪽 썬라이즈 사건은 또 수사가 덮여 있고. 결국 이것도 역시 특검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뇌피셜 듣겠습니다. 아니, 뇌피셜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옛날 얘기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부정부패가 막 덮여지고
이런 게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네. 정치권이 깊이 개입한 부정부패는 정말 없어지고 있는 거죠. 다 그렇죠. 감시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검사들이 주축이 된 검사 카르텔 부정부패는 완전히 이건 그냥 독파처럼 퍼지고 있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예 정치 권력까지 잡아버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서 또 덮이고 또 덮이고 아마도요 저 이거 이걸 보면요 네. 이제 뭐 야당에서 이슈시킬 텐데 이렇게 되면요 또 이제 이 보수력들 움직여가지고 좌우 이념으로 또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 카르텔은 지들 검사 힘으로 막았는데 이게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이념 대결로 막아버리는 한국 정치가 거의 한 4-50년 정치하고 이런 모든 이런 뭐 부정부패 시스템이 다 4-50년 뒤로 후퇴를 시키는데 얼마 안 걸리는구나. 한 4-50년 정도 우리가 발전시켰으면은 그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그리고 이걸 따져보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 이제 의사 시스템이 거의 한 4-50년 발전시켜 온 시스템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1년 만에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저는 막 그 이러다가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은 북한처럼 될 수도 있겠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 5000년 같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조사하고 징벌 해야 될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고 그걸 감춰주고 그러니까 감싸주고 정말 잡기가 힘든 우리가 이제 우리 강정구 선배랑 전화 하고 있잖아요. 검찰은. 예, 예, 예. 일반 정치인 비리를 잡는 것보다 검사 비리 잡는 게 너무 힘들다. 어디가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런 세관 비리를 잡겠다고 사실은 처음으로 그 검사 출신을 관세청장에 박았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에 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검사들을 곳곳에 중용을 하기 시작했던 게 사실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래요. 박근혜 정권인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검사들을 막 총리는 전부 다 검사시켰죠. 부설자 검사시켰죠. 정호원부터 해가지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병우와 민정숙에 상당히 의존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검사들과 지금 검사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는 경찰 공안부와 중정의 파워를 쓰고. 그렇죠. 오히려 검사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소로만 담당하면서 잘못된 일을 많이 바꾼 사례들이 있어요. 검사 측에서. 중정이나 경찰 공안부가 조작하려는 거를 검사가 막은 게 상당히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강직한 검사들이랑 있었는데 아마 박근혜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사는 그래도 청렴하고 강직하다 해서 왕창 썼는데 그때부터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여기 오면서 윤석열이 날뛰면서 이제 검사들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정의나 진실은 머릿속에 없는 검사들이 이제 대한민국 장악하니까 순식간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참 수사할 사람이 없는 특검 하자 그러니 8명이 모자르고 그러니까 그건 이념 대결로 막아버리고 공수처는 무력화 시켜놨고 근데 저는 그 공수처도 그렇지만은 특검 같은 경우를 꼭 검사 출신이든 뭐 판사 출신이든 이런 법조인에서 임명하는 거 이 부분들도 한번 난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특별 검사라든지 예전에 우리가 그 뭐 해방 후에 이제 네. 반민특위 그 네. 뭐 그 부분들 다 그 언론사에 맞아요. 있는 분들도 들어가고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이 특별검사나 공수처장을 하면 돼요. 그렇죠. 외려 법조인 출신에서 공수처장이나 특검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 법조 그 카르텔에서 수사가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차원에서는 사실 법안을 아예 참 파격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왜 특별검사는 뭐 검사 뭐 출신들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수사라고 얘기하는 게 진실을 밝히는 거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외압이나 아니면 뭐 유혹을 느끼지 않는 그런 강직한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 거고. 네. 그냥 검사나 뭐 판사 출신들 법조인들은 그런 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만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조 인력으로 그렇죠. 임명하면 되는 거고.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사실 검사 파워가 없어. 네. 검사들을 잡기 위해서 만든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때 초기 때는 이 젊은 변호사들이 대거 들어갔는데 네. 정권이 넘어오면서 윤석열이 부장부터 그냥 싹 다 이 특수부 검사들을 꽂아놓기 시작하니까 수사가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한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정확하게 뭐 뉴탐사 같은 데 한 기자가 100명만 있으면 다 밝혀질 텐데 이게 지금 보면은 참 유사성이 네. 많아요. 변 대표님도 한두 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박정원 대령 외압 사건
지금 말씀하신 세관 카르텔 문제. 네. 그다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렇죠. 인물도 비슷한. 특히 네. 백혜련 경쟁외압 사건은 이제 세관, 경찰, 검찰, 용산까지 다 합작해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상 우리 변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겠는데 이거 이 어떤 대단한 카르텔이 이게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늘 무슨 부정부패하면 정치권만 생각했는데 지금 일반 국민들 때는 익숙하지 않은 검사 카르텔의 부정부패가 이제 드러나니까 생각보다 우리 시스템이 이거를 밝혀내고 처벌하고 단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왜? 그걸 전부 다 검사한테 맡겨놨으니까. 그렇지. 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런 카르텔들의 마각이 계속 드러나지 않겠어요? 취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드러나는데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그런 카르텔에 대해 단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검사기 때문에 거기서 마치 최종 단계에서 거기서 미친구나 미쳐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해서 뭔가 세상에 새로운 진실을 드러나더라도 검사들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거기서 막히는 거죠. 그 대목에서 지금 하여튼 법사위에서 김영철 부장 검사 탄핵 청문회 열렸는데 그 뒤에 하여튼간에 뭐 1112호 뭐 해갖고 주말 12월 25일 1월 1일 장시호 생일 파티 이런 사실은 나타났습니다. 네, 나타났어요. 예, 그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을 시켰는데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원래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형사소추에 준하게 돼 있어서 탄핵을 하려면은 법상 그렇습니다. 형사 범죄가 사실상 거의 확정된 수준을 갖다 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대통령 탄핵은 사실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가 대충 넘어가서 그런데 완전히 우리가 그냥 FM 들어간다 그러면은 검사 탄핵이든 대통령 탄핵이든 형사 범죄가 확정적인 증거를 갖다 대야 되는데 그렇지. 자 이번에 이종석 검사 탄핵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범죄를 입증하고 탄핵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어찌 보면 기사만 보고 그냥 갖다 내니까 헌재는 야 형사 범죄 확정해서 가져와.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형사 범죄 확정하려면은 검사가 수사해가지고 검사 범죄 확정시켜야 되는데 안 되지 우리가 안 할 거고 공수처 사람이었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럼 김영철 이제 강백신 4명 남았는데 볼 것도 없이 기각이라는 얘기예요. 형사 범죄를 그렇죠.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국회가. 더군다나 제가 유일하게 거의 확정적 증거인 태블릿 조작 증거를 갖다 줬는데 이걸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법사위가.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돼. 김영철 갖다 냈을 때 엄청난 저항. 야 이거 장시호하고 같이 생일 파티하고 호텔 저항 다 있는데. 다 있는데. 현재 오늘 논리를 보면은 야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네 명이 다 기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사태가 걸린 거고 이 문제도 야 검사 탄핵도 역시 검사 카르텔을 뚫는 데는 지금으로서 한계가 있구나. 이제 이 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강 기자님 좀 얘기해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정석 검사 이제 탄핵 전원일치 나는 전원일치로 기각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그나마 이제 그 이 검사들이 여러 가지 특권으로 네. 갑옷을 두른 집단이잖아요. 네네. 그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공수처도 사실은 검사와 관련된 범죄를 제대로 지금 밝혀낸 게 없고 그리고 그나마 검찰 자체인 감찰 기능이 발휘가 돼서 검사들에 대해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고 모르는데 그렇죠. 징계도 안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김영철 같은 경우는 최소한 피의자구의 불륜 사실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불륜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가 되면 검찰 조직 내에서 감찰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공무원 어디도 고위직 공무원이 이런 식의 불륜 이해관계 있는 사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해당 그 부처에서 최소한 감찰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찰을 하죠. 그런데 검찰은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이게 이런 불륜 피의자구의 불륜 사실이 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감찰조차도 네. 하잖아요. 그럼 감찰도 하지 않고 그러면 또 국회에서 불러다가 탄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그 이 뭐 사실들을 발견하더라도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걸 기소해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뭐 헌재 가면 똑같이 또 면죄부를 또 줄 거고 이렇게 되면 예, 검찰은 완벽한 치유법권 지대에서 있는 성역이 되는 거잖아요. 특권에 대한 계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변 대표님, 비상 각오와 비상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민주당과 국회도 이걸 예를 들면 저는 이 김영철은 원래 승진을 했습니다. 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맞아요. 북부지검의 차장검사로 승진을 했어요. 그 김영철하고 이번에 검사탄핵원의 강백신까지도 네. 윤석열하고 특검대사팀에서 테러를 조작한 범죄 공동체들이에요. 네. 그럼 윤석열이 검사 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짓거리 증거 조작한다거나 위증조사했다거나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공무원 검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청에서 이 윤석열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한 3, 40명 된다 그러면요. 이 범죄 집단이 검찰의 수뇌부를 다 장악하면은 그럼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범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범죄 온상이 검찰로 되는 거고 김영철이든 누구든 무슨 죄를 지어도 계속 덮어주는 그러니까 이 독보설이 그냥 기회가 수정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요. 이 검사 탄핵의 부분을 수장을 윤석열로 겨냥을 해야 돼요. 겨냥을 해서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검찰 범죄 집단 구성해가지고 전면전으로 가야지 대충 제가 이번에 이 검사 탄핵하는 건 정말 대충 증인 불러가지고 쇼트 좀 몇십만 나왔다 좋아하고 끝내고 이래서 어림도 없다는 게 지금 현재 판결 드러난 거거든요. 헌재는 딱 모른 척 하는 거죠. 헌재는 대법관도 이 심각성을 알 텐데 야 그냥 법대로 해 FM대로 이게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사법부에서 그렇게 철옹성으로 막아주고 또 검사들이 여태까지 저지른 부패 붕정 의혹 그럼 뭐 다 돈들이 또 들어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관리비가 들어오겠지. 더군다나 이제 공격이 실패했어요. 문재인 공격이. 네. 지금 김승원 간사를 예. 소환을 하잖아요. 어디서? 검찰에서. 아, 그 뭐 하나 있었어. 그 백신 백신 그거 무슨 뭐 허가권에 아,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 당시에 백신 만들어가지고 빨리 뿌리자고 난리 나가지고 근데 식약청의 시스템 문제 가지고 그거 빨리 좀 해달라고 알아본 거 해가지고 돈 문제도 없는데 이제 소환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그 제2의 소영길 만드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이 제일 확실하게 앞장섰잖아요. 네. 개혁적이고. 그거를 공격을 해서 앞섰는데 실패하다 보니까 그 가장 앞장선 김승원을 죽이러 들어오는 겁니다. 검찰이. 저는 그러면 이 싸움에 사실은 이 가장 이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였는데 네. 검찰 싸움을 걸었는데 못 이기면 가만히 있냔 말이죠. 어마어마한 또 이제 보복이 뭐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네.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 경진구 기자님 말대로 정말 목숨을 내던질 각오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다 죽는 판이다 이건 지금. 뭐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싸움인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솔직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중항쟁의 중심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예. 무엇을 갖고 할 거냐. 네. 워크샵 오늘까지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 정기국회 때 열심히 싸우자라는 건데 네. 국정감사도 하고 다 한다. 네. 검사들 4명도 국감에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인 얘기하는데 그럼 뭐 해. 그치? 안 나오겠죠. 네. 국감은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지. 아니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하는데 그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요? 동행명령장 가면요. 몇 명이 가가지고 서 있는 거지 강제로 머리 치잡고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냥 제껴버릴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어떻게 이 국회가 결의한 사항에 일반 민간인 증인들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아, 검사들은 뼈 믿고 안 나왔다 쳐도. 그러니까 검사들이 뒤에서 증인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해줬겠죠. 어떻게 감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인이. 어쨌든 이게 192석의 의석을 활용을 해서 그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예전과 다른 모습들 사실 보이긴 했어요. 예, 그건 열심히 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사실 청문회 뭐 친윤 언론에서는 계속 맹탕 청문회다 얘기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럼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청문회라든지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서 물론 100% 뭐 기대를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 네.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역시 한계 원내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대통령은 무슨 법안을 통과하더라도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하고 검사들 탄핵안은 헌재에 막히고 공수처는 지금 사실상 식물 공수처가 돼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원내 투쟁 그다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내 투쟁을 병행을 해야 되고. 네. 그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22대 원구성 직후에 한번 서울역에서 집회를 한 두 번 정도 열었잖아요. 예, 봤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사실 2016년도에 그 박근혜 탄핵할 때의 그
이 촛불, 네. 그 분노한 촛불이 타오를 때 분위기가 좀 비슷한 양상이 연출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원을 포기하고 지금 뭐 192석을 가지고 있는데 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원내 투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원내 투쟁을 병행을 해서 민심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 각계 격파의 방식보다는 확실히 이제 변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그 투쟁의 중심을 윤석열 탄핵으로 딱 맞추고 크게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강진구 기자로 저도 그렇고 검사와 재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과의 지금 재판이 어쩌면 이제 검사들과의 재판이고 저는 뭐 당장 태우리 재판이 열몇 개가 있는데 네. 증거를 안 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저도 재판에. 저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을 EPC 조작으로 제가 선배 청구했는데 네. 자기들이 수사한 이 포렌식 자료, 포렌식 수사 자료가 있고 자기들이 발표한 네. 장시호가 최순실 집에서 태블릿을 갖고 나오는 CCTV 자료가 있다고 발표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요청하고 재판부도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하는 게 정상이죠. 이게 자기들이 결백하다면 1년째 제출 안 하고 있고 지금 저 청담동 술자리 재판에서 한동훈이 아무데나 제출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민간인이 재판해가지고 검사하고 싸울 때 아니 판사가 명령해도 제출 안 합니다. 이 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또 딴 건 몰라도 재판 상황 파악해서 판사가 제출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청으로 소통을 쳐서 제출해라. 제출 안 하면은 그거 갖고 예를 들면 제 재판 상대는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네. 여기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불러가지고 제출하라고 이건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너무 모른 채 해야 된다.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자, 그 얘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고요. 변 대표님이 하여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헌인마을? 네네네. 네, 그 헌인마을 방송 봤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저희가 한번 인터뷰 한번 했었고 다음 주에는 거의 나왔던 김순구 교수인가요? 네네네. 그분도 한번 저희들이 인바이트 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굉장히 예, 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예. 꼭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되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도 저는 이제 그 헌인마을 방송과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것도 카르텔에 뭔가 맞아요. 집중화돼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강 기자님한테 뭐 많은 부분이 취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그래도 네. 요약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복잡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좀 그건 다음 주에 우리 김 교수한테 얘기 좀 듣고 강 기자님이 지금 요약과 정리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 저 변 대표님이 해설해 주시는 이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인마을 카르텔은 워낙 이제 복잡한 사건이긴 한데 지금도 현장에 가면은 바로 이게 불법적인 공사와 그다음에 분양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요. 네. 일단 지금 그 헌인마을 하면 잘 모르시는데 이제 이게 그 내곡동에 있어요. 그 서울시 거의 끝자락에 있는데. 그 헌인마을을 이제 지금 이제 그 좀 뭐 기반 공사하고 지금 이제 분양을 이제 강남에서 하고 평당 뭐 1억 5천? 예. 네, 근데 평당 1억 3천에서 1억 5천이에요. 야. 220세대 초호화 빌라를 분양을 하는데 네. 이게 사상 최고가 분양이에요. 뭐 반포 이런 데서도 예전에 뭐 했지만 평당 1억 3천, 4천, 5천을 간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한 복판도 사실은 그렇게 그런 가격에 분양한 적이 없는데 지금 서울시 끝자락에 있는 내곡동에서 네. 호화 빌라를 분양을 하면서 1억 네. 3천에서 5천 정도.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또 분양가 규제를 받으면 그렇게 초고가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그 이 집단 공동주택을 만들 때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분양가 규제를 안 받아요. 아, 그것도 아는 거구나. 네. 딱히 한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단지가 220세대인데 당연히 220세대면 분양가 규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고 그걸 10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단보다 30세대 미만으로 네. 그렇게 해서 건축 신고를 해. 신탁사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러면 공사 현장에 가보면 10개 블록으로 나눠서 신고했기 때문에 각 블록별로 따로 별도로 공사 표지판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공사 표지판이 딱 하나입니다. 네. 거기 이제 헌인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그 시행사가 예. 220세대를 전부 통합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분양도 220세대를 통합해서 그 헌인 거기서 통합해서 이제 분양을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분양가 규제를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220세 되니까. 안 받고 1억 3천에서 5천을 지금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갔던 게 거기서 3부토건이 나오고요. 조남호 회장 나오고 그 무슨 뭐 아들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나오고. 이제 3부토건의 조씨 일가가 하던 사업인데 그 조씨 일가가 이제 그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8천억 넘게 이제 그 이게 채무가 쌓여요.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 8천억짜리 이 채무를 껴안고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채권단의 그 이 주관사가 어디냐면 우리은행이에요. 그 말썽 많은 우리은행. 그 우리은행이 8천억짜리 채무를 이상한 사모펀드에다가 1,800억에 팔아요. 그 거기서 최윤순이 등장합니까? 네. 근데 그 사모펀드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모펀드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아까 허닌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허닌타운 개발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신원종합개발인데 그 신원종합개발의 대표이사를 최은순 씨가 꽂아 넣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 녹취록 저도 들었습니다. 그 네. 증언을 했던 사람이 이제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의 장남 예, 조시현 씨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녹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최은순 씨 정도의 특혜 배경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버젓하게 이걸 220세대를 이렇게 10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쪼개기 편법 분양을 하고 그런 사실을 서초구청 서울시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거기 또 오세훈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세훈이. 네.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원래 시행을 했던 게 5개 페이퍼 컴퍼니가 나눠서 네. 운영을 했거든요. 그 5개 페이퍼 컴퍼니가 이게 환지 사업이니까 그 이 저 노른자 땅을 전부 차지하게 하고 원래 거기 살던 원주민들은 그 이 변두리로 이제 몰아내게 하는 그 실시 계획을 네. 예, 승인에 변경해 준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원래는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이 계속 제동이 걸렸는데,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면서 이 실시 계획을 변경을 해준 거예요. 다섯 개 페이퍼 컴퍼니들이 전부 다 이 노른자 땅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다섯 개 페이퍼 컴퍼니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직후에 네. 두 개 페이퍼 컴퍼니로 정리가 돼요. 선수들이 붙어 있고 그리고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는 전부 아까 얘기했던 최은순이 꽂아놓았다는 우진호가 다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 다섯 개 페이퍼 컴퍼니에는 조 씨 일가, 최은순 씨 일가, 그다음에 이게 여기에 돈이 사실은 옵티머스 라임 돈도 또 흘러 들어가거든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연합 세력들이 다섯 개 세력들이 각자의 빨대를 꽂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뒤는 이게 최은순으로 다시 단일화 된 거예요. 카르텔 단일화 했어요. 단일화 된 거. 다섯 개 페이퍼 컴퍼니가 두 개 페이퍼 컴퍼니로 정리가 됐는데 두 개 페이퍼 컴퍼니는 아까 했던 대로 최은순이 꽂아놓았다는 그 우진호 씨가. 세력 싸움에서 최은순이가 이제 대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단일화 되고 난 뒤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법 분양 시공하고 있는 걸 지금 서울시나 예, 서초구청이 다 지금 눈 감고 있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하겠어? 예. 감히 장모님이 움직이시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이 금융 마피아 그다음에 뭐 저기 예, 국세청 그다음에 검찰 법원 그다음에 뭐 행정장까지 전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득권 카르텔이 사실 총 종원돼 있는 예, 게이트예요. 심각합니다. 그거 뒤져보면 우리 뉴라이트 올라이트 올드라이트 상관없이 지배라이트가 나오겠네. 현대편이. 우리 참 대통령의 그 인척들이 그래도 민주화 이후에 상당히 조심들을 해오는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냥 무너뜨려버렸네. 옛날 같다 쓰면 이거 어림도 없죠. 그리고 벌써 이건 언론에서 터져서 그때 언론도 이제 완전히 다 그냥 자학도 있고 마스크를 다 씌워놔가지고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한 1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박정희 때도 이 정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인척들을 꽉 잡아놨습니다. 일선아. 그리고 예전에는 네. 되게 이렇게 논아먹는 구조였는데 최은순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독식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동업자들 항상 마지막에 쳐내버리잖아요. 정대태 장도를 당했죠. 네. 그리고 이 허니마을 게이트도 보니까 지금 결국은 다섯 개 연합 세력들이 옵티머스 라임 그 주가 조작 세력들까지도 전부 다 들어와서 있다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최은순 씨가 거의 지금
독식하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가석방으로 추락하셔갖고 이거 했구만. 가석방으로 나오자마자 그 허님마을의 마지막 걸림돌이 있었어요. 아, 그 교회, 사업을 진행하는데 교회, 교회를 교회가. 그냥 다 헐어버렸어요. 그럼 다섯 개라는 게 지금 뭐 삼부토건 그죠? 삼부토건 조씨 일가가 있을 조씨 수 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옵티머스 라임 사건인데 옵티머스 라임에는 다양한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있어요. 아까 뭐 이종호 같은 애들 도이치모터스 이쪽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쌍방울도 사실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김성태. 네 그리고 지금 삼부토건의 형식적인 오너인 조성욱 씨도 여기 뭐 들어가 있고 주가 조작 세력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최은순 씨 쪽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대단한 그러니까 비즈니스 패밀리들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온갖 또 저기 행정적인 특혜를 베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 각자의 빨대를 꽂고 있었다가 예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여기서 인허가까지 다 끝났는데 보통 인허가가 끝나고 난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보통 예. 브릿지론을 받는데 여기는 거꾸로 인허가를 다 끝내고 난 뒤에 브릿지론을 받아서 그 브릿지론 받은 게 6천억인가 그러거든요. 그 6천억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애당초에 이제 이 사업은 라임하고 옵티머스 돈을 받아가지고 8천억짜리 부실채권을 1,800억에 사고 여러 가지 사업 용도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일단 땡겨 쓴 게 아닌가. 그 특히 대선 기간 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1,800억의 부실 채권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값만 1,800억에 인수하는 순간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이 한 1조 원 가까이 됐거든요. 이거는 손해 볼 수 없는 사업인데도 그 사모펀드가 불과 2년 만에 2022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그 5,900억의 손실이 발생해요. 근데 그거를 저거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잖아. 5,90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미리 돈을 땡겨 먹은 게 아닌가. 아, 그렇지. 그리고 그 기간이 대선 기간하고 겹쳐.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뭔가 대선 자금으로 이 돈을 땡겨서 쓰고 그리고 나서 뒤에 메꿔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허가 작업을 다 마무리된 뒤에는 브릿지론을 받아가지고 브릿지론이 6,000억이고 그다음에 이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 대선 기간을 거치면 손실을 봤던 금액이 5,900억 비슷해요. 그래서 브릿지론을 받아서 이 손실 본 부분들을 채워놓고 다섯 개 페이퍼 컴퍼니들 대충 다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예,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거기 정점에는 최윤순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선라이즈와 세관카르텔도 최윤순이가 있는. 그렇지 거고.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온갖 예, 네. 행정 특혜가. 아니 그 대통령실의 비공개 회의에 김진우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럼 최윤순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특공 대원 같아. 네. 민선을 꽉 잡아놓고 있고 모든 이제 이 나쁜 짓들은 최은순하고 김진우가 다 하는 것 같아. 예, 기획을 하는. 그래갖고 딱 카르텔도 형성해갖고, 야, 야 이거 뭐? 그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어느 정도 이 무감각인지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뭡니까? 지금 비슷한. 네. 부영의 그 이중근 회장이 예 이중근이 서민 아파트 분양가 조작하다가 그걸 또 몇백억을 빼돌렸다가 이 구속이 됩니다. 네. 2018년도에 구속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중앙지검장 때. 근데 이 사람이 대한노인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노인 회장은 잘렸죠. 당연히 구속되면서. 근데 이 사람을 작년에 한동훈이 풀어줘요. 윤석열과 사면 복권을 시켜주더니 올해 대한노인 회장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맞아요. 저도 기사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건설 부정부패로 잡아놓은 사람을 자기가 풀어주고 쫓겨난 대한노인의 말이 선거지 그 정권이 꽂아야 됐는데 또 앉혀놓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노인 대상 가지고 또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이 사람들은 그냥 부정부패라는 거는 아예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최은순 씨가 보통은 이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시즌1과 시즌2가 있는데 시즌1은 저 송파동에서 이제 그 살 때. 네. 예, 그 당시에, 최은순 씨의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부동산을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네. 이제 최은순 씨하고 첫 번째 내연 관계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에 의해서 사실 최은순 씨가 부동산에 눈을 뜨는 거로. 그래서 네. 주로 그때는 당진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획 부동산 하는 일을 도우면서 이제 부동산을 익히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정대택 선생님하고 얽혔던 이제 시즌2에서는 새로운 내연남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김충식 씨예요, 소위. 김충식이. 아. 예. 그래서 김충식 씨가 거의 이 정권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그 최은순의 브레인 역할을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이 김진우 씨가 이제는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연남이 있을 때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예. 머리가 충분히 크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최은순 씨의 이제 내연남들은 다 이제 그 뒷방 노인대로 사실상 물러나갔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김진우 씨가 실제로 가족 기업인 그 ES에 아니엔드인가요? 예. 시운성, 가족기업 부동산을 부동산에서 양평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그런 이제 그 외부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하고 사실상 이제 김진우 씨가 그 가족 기업들을 가족 패밀리를 가족 패밀리의 총수가 된 게 아닌가. 지하 재벌 회장 됐어 완전히. 야, 얘 하여튼 윤석열 정권에서 빼먹을 대로 다 빼먹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대. 이 사람들은 아무런 네.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뭐 없는 네. 사람 특히 최은순 뭐 정대태 선생하고 이제 네. 회장님하고 여러 번 야, 제 기가 찰 노릇인데 네. 최은순이 양반은 말이야. 그러니까 정권은 위안하고 돈은 무한하다. 그거 아는 거겠지. 네. 그러니까 해외도 돈 빼돌리고 있을 테고 안 봐도 네. 뻔하지 뭐. 네.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고. 네. 걸리면은 어? 변 네. 아, 대표님 하신 말씀 없으세요?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저 윤석열의 부친 윤기증 교수가 네 돌아가셨죠. 예,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이 며느리 이쪽 좀 쳐야 되겠다 해서 움직이자마자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어쩌려고. 혹시 그분이 살아계셨으면은 그래서 좀 뭐 정리하지 않았을까. 윤기준 교수의 힘을 가지고 김건희 씨를 친다고 불쌍해 보이는데요. 아니 그래서 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이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예를들 이렇게까지 뭐 의혹입니다만 저희가 뭐 저희가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니까 수사를 못하지만 아니 이게 이제 인계점을 넘어가면 터지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인계점까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인계점 자체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이 검찰 정보에다 보니까. 이건 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임기 3년 이대로 채운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씨 자체가 눈치를 보지 않고 조심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명품백 디올 사건이나 아니면 이거 굉장히 힘들게 결국 검찰에서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또 2024년 5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또 받아먹었어요, 뭐? 네, 올해 5월 달에 그 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출품된 한옥 있잖아요. 네네. 한옥 출품을 그걸 그대로 대통령 관저로 지금 단짝 옮겨왔어요. 대통령 관저에 그 한옥을 심어놨는데,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가서 한옥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우리 관저로 옮겨놨으면 좋겠네. 이제 이런 바람으로 실제로 관저 가지고 옮겨졌어요. 올 5월 달에. 그런데 그 한옥 그 조립식 가옥인데 그게 한 8천만 원쯤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돈을 지금 제대로 지급하고 관저에 가져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사 한옥 그 조립식 가옥을 관저로 옮겨주는데 했었던 그 건설업체가 그 앞서 가지고 그 외국인 청을 설립하는 한 300억 정도의 큰 공사를 따내요. 이게 이제 전주에 있는 그 지방 기업인들도 그걸 따내는데 그 대가로 아마 납품을 받았는데 아, 예.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거의 그것도 선물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명품백 디올보다도 훨씬 더 큰 지금. 그래서 여러 번 만나줬대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 지금 그게 좀 국회에서 지금 어제 그제 굉장히 시끌시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한 번도 그 이 처음에는 검사 권력 지금은 이제 대통령 권력을 주고 있는데 이 검사 권력을 가지고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했었던 건 다 갖고 거기에 따라서 한 번도 그 자기가 다쳐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대통령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는 그리고 그 김건희 씨의 성정이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을 결국은 말아먹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게 그림을 좋아한다면서요? 그건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게 세관설도 네. 이게 뭐야? 서울공항도 세관원들이 들어가야 네. 되는 거야. 근데 네. 외국 갔다 올 때, 네. 네.
이거는 뭐 박선원 의원이 그냥 분석한 건데 네. 해외에 뭐. 이렇게 자주 나갔겠냐? 네. 그 갖고 들어올 때 거기다가 그 네. 총만 갖고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림을 좋아했던 것보다도 결국은 뭐 돈 되는 자산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갖다 놓으면 좀 돈 좀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새가 나와 또 좀 잘 좀 알아야 되고 뭐 네. 하여튼 뭐 변화볼 얘기들 다 돌아. 변희 대표님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정권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제가 그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이제 네. 이슈가 뭐 전해드리면은 진중권이 동양대로 지금 복직 교수가 됐어요. 네. 최성애 씨가 이미 총장으로 복직을 했는데 이 사람 다시 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둘이. 근데 이 사람들이 동양대학으로 동양대에서 문제제기했던 게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지고 네. 엄청 질러댔는데 사실 별달리 증거 없이 그냥 질렀습니다 위조. 예. 근데 그러다가 최성애 총장의 학위가 가짜가 드러나가지고 쫓겨나고 그 라인에 섰던 진중권은 박사학위도 없고 석사학위 표절 논란이 있어서 그때 나갔는데 이 사람들 그걸 아예 정리 안 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동양대. 예. 그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동양대 전임 총장을 사학진흥재단이라는 정말 엄청난 이제 이 돈을 움직이는 그 이사장 자리에 동양대 전임 총장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최성애 씨는 이 동양대 재단의 이제 이 실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최성애 측근이 사학재단 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앉은 겁니다. 거기다 앉혀놓고 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양대를 장악한 게 아니라 사학계를 진중권 최성애가 다 장악하고 거의 들어가서 또 안에 틀고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중권의 논문 표절을 내가 10년 전에 제가 잡아가지고 맞아요. 서울대로 넣었는데 서울대 미학과에다 넣어버리니까 이제 저도 미학과고 진중권 미학과니까 야 덮어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이번에 내가 동양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재직하고 있는 데다가 근데 동양대가 검증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그거는 이제 뭐 상관없는데 네. 진중권이의 그 페북에 그 허접한 글을 받아쓰는 기자들이 진중권 표절 자료까지 다 올린 거는 단 한 명도 안 쓰고 있다 기사를. 한 명도 안 쓰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만 지금 그 마각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최은순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걸 나오는 것 같아요. 김건희는 특공대장이고 결국 최은순이다 오랫동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윤석열 인사의 특징이 검찰만 안 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자기 술 친구 만났던 사람. 아니 그 진중권도 김건희계예요, 김건희계. 그 윤석열과 별 관계가 없어요 진중권이. 사실상 패밀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학 쪽에서 아마 또 한 판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한 쪽으로. 추함고, 뭐 자기가 잘 알았던 사람, 술 친구, 뭐 20년 친구. 아니 오늘 진중권이가 자기가 김건희한테 얘기를 했대요. 의사라고 의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또 김건희가 좀 힘들겠지만 뭐 알아보겠다. 이 얘기를 또 진중권이. 아니 진중권이는 김건희한테 왜 그?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자기 김건희 이 오른팔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 연구들한테는 물어봐야겠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로 돼 있는 사적 카르텔이 있었나 이게? 그 누군가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루마니아 독재자 그 차우체스크. 차우체스크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부인이 사실은 더 거기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원래 그 화학 박사 학인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가짜래요? 가짜라는 거예요. 화학 박사가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데 그 이산화탄소 CO2 있잖아요. 네네. 이 CO2를 코트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코트. 그래가지고 그 별명이 똑같네 유지하고. 네, 멤버 유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코트 부인이에요. 코트 부인. 그리고 결국 온갖 이제 그 전행을 저지르면서 차우체스하고 함께 처형이 됐죠. 네. 코트 부인. 네, 우리가 멤버 유지 그 부인도 역시 저는 뭐 비슷한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독재자들 우리가 용납했던 그 우리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맞아요. 김건희하고 좀 이미지가 비슷했던 게 이멜다인데, 필리핀의 이멜다. 이멜다. 이멜다가 이제 뭐 하이 1만 뭐 3천 켤레 해가지고 모아놓고 했는데 쫓겨났잖아요. 네. 근데 이멜다가 또 아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금 또 휘두르고 있는데 이게 참 그 요즘에 민주주의에 대한 그 회의론이 많이 나오니까 포스트 권위주의, 포스트 민주주의론이 네. 있거든요 실제로. 네, 네, 네. 제가 좀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윤석열이 등장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뭐 반동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 권위주의를
그 겪은 국가, 네. 식민지에서 그 세력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이게 발흥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더 추악하게 발흥하고 있어요. 네. 더 역대급으로 발흥하고 있어요. 이게 네. 지금.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예. 검찰 정권이 잡은 사례가 찾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검사 출신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네. 안 되는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수사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사를 했으며 대통령 네. 어떻게 할지 뻔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검사 출신들은 사실 대통령 된 일이 아닌데 네. 검찰총장 출신이 검사 세력, 그것도 범죄를 저지른 세력과 함께 이 집권한 사례가 없는데 이건 한국의 좀 특수한 사례 같아요. 한국이 민주화를 겪으면서 네. 중정하고 경찰공안, 아까 중정 경찰공안부를 따라 붙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했던 역할을 검사들이 그냥 가져왔는데 이 검사 권력은 아무도 감시 안 하고 좌가 잡든 우가 잡든 검찰 권력을 키워서 악용하다가 검사들이 나를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결해야지 이 국제적 역사적으로 별로 사례가 없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지금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뭐 500년인가 뭐 저 중조 반정이 네. 일어나고 난 지금 곧 있으면 또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그게 연산군이 또 이 장녹술 또 끼고 전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예, 사리파들의 구태타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 우리의 역사는 이런 독재자들을 사실은 그렇게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용납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볼 땐 지금은 너무 힘들고 그게 힘들긴 하지만 이게 답답하고 네. 우울증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통계에 네, 의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원내 투쟁을 좀 병행을 해야 된다. 대중 투쟁을 해야 돼요. 대중 투쟁 해야 대중 항쟁 해야지 이재명 네.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네. 과거 DJ처럼 그 앞에 나서야 돼요 가운데면은. 네. 국회는 이제 돌아가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하고 광장민주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서로 같이 갈 수 있어요.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고 누가 네. 좀 나가줘야지. 과거에 전두환 때나 박정희 때나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네. 일단 누구 희생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좀 그러한 점은 지금 뭐야 이게 좀 후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보당이 뭐 나서겠다 그러면 진보는 혼자 갖고 제가 뭐 저거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네. 나서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변 대표님 뭐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바쁘실 텐데 뭐 정리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우리 방송 마칠까 합니다. 예. 저는 참 이게 답답한 게 네. 이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범죄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나오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어려운 거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범죄를 정확히 특정해라는 거. 수사기관도 아닌 사람들에게. 근데 네. 어쨌든 저는 8년 동안 태블릿 조작이라는 범죄는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어요. 네. 특검 제4팀에서 누가 주도했는지 모를 뿐이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이 있는 팀에서 증거를 조작했고 장수혁이 위증교사를 시켰다는 그 완벽한 범죄 증거를 만들었는데도 네. 민주당이 법사위가 이걸 지금 들고 있으면서 감추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난 정말 민주당 법사위에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때문에 지금 우울증 걸리고 쓰러져 있는데 아 윤석열은 범죄를 들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감출 거며 당신들이 감춘다고 이 범죄가 덮어지냐 아니 제가 목숨 걸어서 뭐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저는 참 무능하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하다 민주당 법사위가 그리고 네. 지지층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지층들이 진짜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 아우성 치는데 일단 확보된 거라도 가지고 치면서 또 확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입지 문제 때문에, 뭐, 박근혜 관련 수사에서 검증 덮어버리겠다. 나중에 정말 민주당 천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강 기자님하고 변 대표님 모시니까 바쁘실 때 나와줘서 감사하고, 뭐, 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네. 뭐 진지한 토크도 할 수 있고. 저도 오랜만에 뭐, 변희재 대표 만나서 얘기하니까. 예. 네. 추후에 한번 또 사건 벌어지고 네네. 그러면 모셔서 뭐 좀 분석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고 또 관계자님 취재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알려주시고 뉴탐사에서 하시지만 언론에서 워낙 안 받아주니까 그렇죠. 아예 안 써. 아예 허닝개발 문제도 써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야. 그럼요. 써. 그런 거 저희가 또 좀 미역하나마 헬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누군 네, 정리하시면 제가 네. 클로징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변희재 대표님, 강진 기자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밖에 계시면은 네, 제가 클로징 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방송 널리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요. 채팅방에 채팅 참여율도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여러분들 우리 강진구 기자 변희재 대표 특집 방송 마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테고 정리하셨을 테고 본질이 뭐냐.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 최은순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끄집어냈습니다. 최은순 끄집어냈고 검사들 문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대중항쟁으로 나가는 거 외에는 장래의 투쟁을 병행하는 거 외에는 방안이 없다. 아, 이런 말씀들이 정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과 강진 기자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채팅방에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글을 올려주신 분들 이것이 공론화 시켜주시고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 아, 강진 기자 얘기한 대로 독재 정권 이렇게 놔둔 적이 없다. 전제주의 정권 이렇게 놔둔 적이 없다. 아, 그거는 윤석열과 최은순, 김건희 집단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는 김태형 소장, 그리고 김종민 변호사가 참다 못해서 얘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종민 변호사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안 좋은데,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윤석열 어제 기자회견 보더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아침 9시에 여러분들 유튜브 저널리즘을 개척해나가고, 대중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고,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의 주권을 실현해나가는 방송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력 하나마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아침 9시에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아침 9시,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